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코 잠자기 전에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세 가지 유산. 옛날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깊은 병에 걸린 아버지는 아들 셋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아들들아,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구나. 너희에게 골고루 나눠줄 테니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여라. 아버지는 첫째에게는 지팡이를 주고, 둘째에게는 괴짝을 주고, 셋째에게는 피리를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삼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나, 농사지을 땅이 있나, 가난한 살림에 한숨이 나왔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 괴짝 하나, 피리 하나뿐이었지요. 삼형제는 아버지에게 받은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어요. 터벅터벅 길을 가다 보니 마침 갈림길이 나왔어요. 첫째는 오른쪽 길로 가고,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가고, 셋째는 왼쪽 길로 가기로 했어요. 첫째 형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살만해지면 이리로 와서 집을 짓고 살자. 그래, 형. 형들 잘 가. 첫째는 지팡이를 들고 덜렁덜렁 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어요. 마땅히 잘 곳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이 산속 무덤 옆에 누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거리는데 자꾸 파스락 파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첫째가 궁금해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여우 한 마리가 발로 땅을 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우는 이내 홀딱 재주를 넘더니 눈 깜짝할 새에 할머니로 변신했어요. 아우! 사람들을 좀 골탕 먹여야겠다. 아우! 첫째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날이 밝자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마을로 내려가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첫째도 몰래 여우를 따라 들어갔지요. 잔치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신부의 가족인 줄 알고 할머니를 반겼어요. 할머님,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자, 이리로 앉으시지요. 사람들은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할머니를 앉히고 신부도 할머니 옆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신부가 대굴대굴 구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야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도와주세요, 배가 아파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은 신부가 죽는다며 야단이었지요. 그때 첫째가 할머니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며 말했어요. 내가 신부의 병을 낫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팡이로 할머니를 힘껏 내리쳤어요. 에잇! 딱! 아우! 할머니는 푹 고꾸라지면서 여우로 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신부의 아버지는 고맙다며 첫째에게 돈을 한가득 주었어요. 첫째는 그 돈을 갖고 갈림길로 와서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어요. 둘째는 괴짝을 지고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처녀가 다급히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도둑이 절 쫓아와요!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둘째는 처녀를 얼른 괴짝 안에 숨겨주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험상 굳게 생긴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웬 처녀가 달아나는 걸 못 보았소? 아, 이보시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가는지 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나도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라오. 도둑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던 길을 갔어요. 처녀는 괴짝에서 나오더니 고맙다며 절을 했어요. 저 도둑이 우리 식구들을 다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더니 이제는 저를 아내로 삼겠답니다. 정신없이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참 다행이구려.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물이 있사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얼씨구 좋다 하며 처녀와 함께 갈림길로 돌아왔어요. 보물을 팔아 형의 집 옆에 큰 집을 짓고 살았지요. 셋째는 피리를 들고 타박타박 걷고 있었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할 수 없이 나무 밑에서 자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컴컴한 숲속 나무 사이로 시퍼런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이 보였어요. 셋째가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 눈빛인 거예요. 수많은 호랑이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셋째는 무서워서 냉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들이 와락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나무가 높아서 호랑이들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호랑이가 맨 아래에 서고 그 위에 조금 작은 호랑이, 그 위에 더 작은 호랑이가 올라탔어요. 이렇게 한 마리씩 올라타니까 셋째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셋째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지요. 에라, 어차피 죽을 목숨 필이라도 실컷 불다 죽자. 그러고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삘릴리리 삘릴리 삐리비리비리 삘릴리. 피리를 불다가 방귀가 마려우면 뽀로롱 뽀로롱 뿡뿡뿡 뿌루부루붕 뿡뿡뿡뿡. 피리 소리가 어찌나 신나고 웃기던지 호랑이들이 어깨를 움찔움찔 웃겨서 키득키득 웃다가 호랑이 한 마리가 기우뚱 갸우뚱, 호랑이 탑은 우르르르르 무너졌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들은 떨어지고 깔려서 죽고 말았지요. 날이 밝자 셋째는 호랑이 가죽을 몽땅 벗겨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큰 돈을 번 셋째는 갈림길로 와서 형들을 만났어요. 셋째도 형들의 집 옆에 좋은 집을 짓고 삼형제는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호랑이와 곶감.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면 모든 동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어느 날 밤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어슬렁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흥, 배가 고파 죽겠네. 오늘은 토실토실 살찐 돼지를 잡아먹을까? 송아지를 잡아먹을까? 배가 고픈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이리저리 먹잇감을 찾았어요. 호랑이가 외딴 초가집을 지나려는데 이게 웬 떡이에요? 외양간에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가 자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려 송아지를 물어 가려는데 방 안에서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아기가 어찌나 크게 우는지 호랑이는 깜짝 놀라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가 씩 웃었어요. 고 녀석, 울음소리 한번 우렁차다. 울음소리가 큰 걸 보니 토실토실하겠는걸? 이 녀석을 잡아먹어야겠구나. 어흥! 호랑이는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얼른 뚝 하렴. 엄마가 맛난 엿줄게. 울음 뚝. 아기 엄마의 말에도 아기는 앙앙 울었어요. 아가야, 얼른 뚝 하렴. 지금 밖에 늑대가 왔어. 얼른 뚝.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가야, 지금 밖에 호랑이가 왔어. 아유, 무서워. 뚝! 아기는 울음을 멈추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앙앙 울었어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저 아기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나를 보면 숲속 모든 동물들은 벌벌 떨며 도망가기 바쁜데 저 녀석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에이, 자존심 상해. 당장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막 방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아기 엄마의 말이 들렸어요. 옛다, 곶감이다, 곶감. 그 말에 시끄럽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곶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걸까?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호랑이가 왔다는 말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기가 곶감이라는 말에 울음을 그쳤으니 곶감이 무섭기는 무서운 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지요. 안 되겠다. 곶감을 만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곶감 소리에 겁에 질린 호랑이는 살금살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무언가가 덜썩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자기 등에 올라탄 것이 곶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후! 호랑이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곶감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담을 넘어 뛰어내린다는 것이 호랑이의 등에 내린 것이지요. 소 등인 줄 알고 올라탔던 도둑은 자기가 올라앉은 것이 호랑이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울상이 되었어요. 호랑이는 도둑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줘. 어흥, 어흥.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산길을 달리다 빙빙 돌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했어요. 이리 쌩, 저리 쌩, 빨리 내달렸지요. 호랑이 등에 탄 도둑은 도둑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전 먹던 힘까지 다 해서 호랑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고!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려서 기진맥진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도둑은 호랑이를 붙잡고 있느라 녹초가 되었어요.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나자 도둑은 훌쩍 뛰어 올라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휴,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이제야 곶감이 떨어졌네. 정말 죽을 뻔했어. 지친 호랑이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토끼,
다람쥐, 사슴, 너구리, 생쥐, 참새, 제비도 모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님, 오늘은 왜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었어. 그게 누군데요? 바로 곶감이란 놈이란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호랑이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곶감 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어요. 꽁지가 빠지게 쏜살같이 도망친 호랑이를 보고 동물들은 까르르 깔깔깔 웃었대요. 왕비가 된 우렁이 각시. 어느 마을에 젊은이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밭둑에 앉아 쉬며 중얼거렸지요. 이 밭에 곡식을 갖고 누구랑 같이 먹으며 살까? 그때 어디선가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지. 어? 웬 여자 목소리일까? 깜짝 놀란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지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어요. 젊은이는 여기저기 둘러보았으나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우렁이 한 마리만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 네가 대답을 했느냐? 예, 저를 집에 가져가 물 항아리 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젊은이는 신기해하며 우렁이 말대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젊은이는 밥을 지으러 부엌에 나갔다가 무척 놀랐어요. 누가 벌써 밥상을 차려놓았지 뭐예요? 이상하다.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밥은 물론 깨끗한 옷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오늘은 누가 그러는지 알아봐야지. 어느 날 젊은이는 일찍 일을 끝내고 돌아와 부엌에 숨었어요. 얼마 뒤 물 항아리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우렁이는 물 항아리에서 나오자마자 예쁜 색시로 변하더니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젊은이는 눈을 크게 떴지요. 오! 믿어지지가 않아. 내일 다시 숨어서 봐야지. 다음 날 젊은이는 다시 숨어서 부엌을 엿보았어요. 역시 우렁이가 색시로 변해 밥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얼른 달려가 색시를 꼭 붙잡았지요.
그러자 몹시 놀란 색시가 말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색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젊은이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렁이 색시는 젊은이의 아내가 되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젊은이의 아내를 보았어요. 임금님은 예쁜 아내를 빼앗고 싶어 젊은이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우리 나무배기 시합을 하자. 내가 이기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걱정하다 병이 나서 알아누웠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이 많아서 나무를 먼저 베일 게 뻔했으니까요. 젊은이의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젊은이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일어나세요. 바닷가에 가서 반지를 끼운 이 편지를 던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면 임금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내는 젊은이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젊은이는 아내가 시킨 대로 반지를 끼운 편지를 가지고 바닷가로 갔지요. 젊은이가 반지를 끼운 편지를 바다에 던지자 으리으리한 용궁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애는 내 딸인데 말을 안 들은 벌로 우렁이가 되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다. 내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다. 용왕님은 젊은이에게 술을 담는 호리병을 주었어요. 젊은이는 그걸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임금님의 신하들은 벌써 산의 나무를 거의 다 베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어요. 어서 호리병 뚜껑을 여세요. 호리병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 몇천 명의 일꾼들이 도끼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산의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지요. 결국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지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은 내기에 진 게 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강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젊은이가 또 걱정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편지를 가지고 바다로 가보세요. 아버님이 말 한 필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용왕님이 볼품없이 빛
부쩍 마른 말을 내주었어요. 젊은이는 크게 실망했지요. 그런 말로는 도저히 임금님을 이길 수 없을 테니까요. 이윽고 시합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의 말은 힘이 세고 빠르게 생겼는걸? 에게 저 말은 병들었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말의 모습만 봐도 임금님이 이길 게 뻔했어요. 둥둥둥. 드디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어요. 구경꾼들은 강을 건너는 두 말을 보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젊은이가 훨씬 앞서 강을 건너자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은 서두르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신하들이 달려가서 임금님을 구해냈지요. 화가 난 임금님이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시합날 임금님은 나라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젊은이는 용왕님이 준 작은 배를 가지고 나왔어요. 젊은이의 배는 보잘것없었지요.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자 두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젊은이의 배가 앞서 나갔어요. 임금님의 배가 바다를 반쯤 건넜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왔어요. 우르릉 꽝, 쾅쾅.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며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임금님의 배는 파도에 휩쓸려 마구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마음씨 나쁜 임금님이 용왕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이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구경꾼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마음씨가 나빠 벌을 받은 거라고. 아, 맞아. 벌을 받은 거야. 우리 이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시도록 하세. 아, 그러세?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새 임금님이 된 젊은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우렁이 색시 왕비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엄마가 어린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찍고 배도 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떡을 얻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 고개를 넘자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자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또 얼른 떡을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세 번째 고개에서도 네 번째 고개에서도 나타나서 엄마의 떡을 모두 빼앗아 먹었어요. 그러고는 엄마의 치마 저고리를 빼앗아 입고는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호랑이는 문 밖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그런데 오누이가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 거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달라서 들키겠는걸? 에이,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에 걸려서 그래. 감기. 오누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털이 숭숭 난 앞발을 쑥 내밀었어요. 그런데 오누이가 만져보니 엄마 손이 아닌 거야.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맞다, 털. 내 손에 털이 나 있지. 이거 들키겠는걸? 이거 어떡한다. 그렇지. 아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오누이는 이상해서 문틈으로 밖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야. 얼른 도망가자. 오빠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도망을 쳤어요. 집 뒤에는 마침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오누이는 급히 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이리저리 오누이를 찾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오누이를 보았어요. 어흥, 얘들아, 그렇게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는 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엌에 있는 참기름을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의 말에 호랑이는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발랐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기는커녕 주르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만 쿵 찧었지요. 내 엉덩이 살려. 그 모습을 본 여동생이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넌 참 바보로구나.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발 디딜 곳이 생기니 쉽게 올라올 수 있을 텐데.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어 발 디딜 곳을 만들며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이런, 큰일 났네. 호랑이가 거의 다 올라왔어. 하느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오누이는 간절히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 한 개가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그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그러자 호랑이에게도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오누이를 따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호랑이가 막 오누이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호랑이가 잡고 올라가던 동아줄이 그만 뚝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에게 내려온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땅으로 꽈당 떨어지고 말았지요.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빠는 밤을 환하게 밝히는 달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낮을 환하게 밝히는 해님이 되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쯤 코 잠이 들었을까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려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